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소개해드리러 왔어요. 영화 보는 거 평소에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하루에 영화를 한두 편씩은 봤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영화를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나오는 그런 영화 관련된 최신 물품 같은 거 있잖아요. 막 DVD 재생기나 그런 것들 나오는 즉시 집에 세팅이 돼서 굉장히 재미난 영화나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오며 가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히 그 옛날 영화 중에는 거의 안 본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영화에 새롭게 막 빠지기 시작한 건 이제 학창시절에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할 때 잡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때 저는 영화로 도피를 많이 했답니다. 특히 고등학생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영화 감독은 팀버튼이었어요. 팀버튼, 조니 뎁 조합을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좋은 영화가 알죠? 이게 뭐 너무 장르별로도 그렇고 주제별로도 그렇고 또 시대별로 그때그때 좋은 영화가 너무너무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이런 게 너무 많아져서 어느 순간 딱 하나를 고르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딱 하나를 골라왔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문과적 감성을 가진 분들, 반대로 이과적 감성을 가진 분들 모두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원제는 Arrival이라는 제목이고요. 한국에는 Contact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향 편집상을 수상한 그런 작품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내용도 다 좋았는데 그런 음향 효과나 이런 것도 굉장히 분위기에 한몫하는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작이 SF 소설로 너무나 유명한 소설가죠. 테드창. 이 테드창의 네 가지 인생 이야기인가? 아마 원제는 그럴 텐데 한국에서는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원작입니다. 제가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영화를 재밌게 보면 또 원작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책까지 구매를 했답니다. 근데 이거 다 읽진 못했어요. 다 읽진 못한 대피. 그리고 영화를 소개할 게 없어서 TMI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부동의 1위가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워리. 워리는 그 사랑스러움과 귀여움이 넘사여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 바람계곡에 나우시카도 좋아하네. 잠깐만 그렇게 치면. 자, 그렇다면 간단히 영화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또 스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참 영화 소개가 어렵더라고요. 이 줄거리만으로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물론 재밌게 말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걸 말하지 않고 이걸 재밌게 포장하는 능력이 나한테 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예전에 방송 중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소개하고 이러면 우다다다다다 스포를 다 해버렸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영화의 그 재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줄거리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드니 빌뇌브라는 분이고요. 에이미 애덤스와 제러미 레너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촬영 기간은 2015년이고요. 개봉 일자는 미국에서는 2016년, 그리고 한국에서는 2017년 개봉을 했어요. 이게 그 옛날 영화 중에 동명의 영화가 있어요. 물론 원작, 원제는 컨택트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컨택트라는 제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겹치는 영화가 있는데 그 과거의 영화가 아니라 이 2017년에 개봉한 컨택트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먼저 이 영화는 이제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루이스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분의 직업은 언어학자예요. 언어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상사태가 되고 이래서 급하게 수업을 종료하고 이렇게 가봤더니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곳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상공에 떠있게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상공에 가만히 떠있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저런 게 모습을 드러냈을까 하면서 각 나라에서 이제 각 나라의 방식으로 저 외계인들이 이곳에 온 이유를 찾아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언어를 알려줘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반대로 중국에서는 마작을 알려줍니다. 이거를 게임으로써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우주선, 그 외계 비행물체의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내부에는 두 명의 새까만 문어 같은 외계인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부요 부요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통을 시작을 하는데 15시간 안에 이 친구들이 왜 왔는지를 밝혀내야 해요. 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 조급하게 열심히 밝혀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몇 가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제 4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건 3차원까지잖아요. 우리가 만약 2차원에 이렇게 점선면으로 된 세상에 살고 있다면 이 3차원의 입체인 구가 우리를 이렇게 찍었을 때 우리는 이 구가 찍었지만 우리는 그걸 점으로 인식하겠죠. 그 딱 저희의 그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단면만 탁 닿을 테니까 이 구에서 면으로 닿는 이 점이 하나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 점을 인식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생각해서 봤을 때 시간은 사실 직선적인 게 아니잖아요.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은 시간 자체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건데 저희가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직선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인식을 해서 정리를 해둔 것이잖아요. 근데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아 그렇구나, 시간의 개념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고 보면은 이 영화가 한층 더 재밌고 한층 더 감동적일 거예요. 특히나 제가 너무 이제 감명 깊게 봤던 장면이 첫 포옹, 누가 누구랑 하는지 말 안 할게요. 첫 포옹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첫 포옹이 진짜 너무 너무 이렇게 로맨틱하면서도 너무 슬프면서도 엄청 이렇게 감동이 있거든요. 만약 이걸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사이코패스입니다. 농담이고 그 정도로 굉장히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추천을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시다면 꼭 영화를 봐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 영화가 어땠는지. 그리고 혹시나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영화 어땠어요? 하고 또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제가 막 댓글을
좀 부끄러워가지고 하트를 막 누르거나 흔적을 남기진 않지만 진짜 다 빠짐없이 보고 있거든요. 심지어 악플까지도. 그러니까 꼭 남겨주세요. 그런 영화 먼저 얼라이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김에 그냥 아직 잠이 안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또 추천해볼까요? 뭐가 좋을까? 이게 좀 약간 장르별로 있어요. 뭐 가족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마냥 따뜻하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걸어도 걸어도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죠. 그리고 뭐 로맨스 영화 중에 베스트를 꼽아라 하면 저는 Love Me If You Dare이라고 마리앙 꼬띠아르 이름 맞나? 하여튼 굉장히 예쁜 그 프랑스 배우가 나오는 그 영화를 진짜 좋아해요. 그 남자 배우 이름이 기욤 가넨가? 기욤 머신? 기욤. 하여튼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Love Me If You Dare은 제가 함부로 좀 추천해드리기가 그런 게 저는 이 영화가 진짜 재밌었거든요. 너무 재밌고 되게 선을 막 넘어요. 둘이서 선을 너무너무 넘어가지고 저는 그 점이 오히려 더 되게 둘만의 견고한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굉장히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함부로 추천을 해드리긴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낭만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잖아요. 일단 남에게 민폐를 끼치면 그걸로 그냥 모든 건 그냥 다 제로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재밌어도 빵점. 이게 아무리 낭만적이어도 빵점. 이렇게 되는 분들한테는 추천하기에 적합한 영화는 아니에요. 그치만 뭐 영화 속이고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 건데 좀 둘만의 색깔이 확실할 수 있지. 난 열린 마음으로 볼수 있어. 이런 짜릿한 거 좋아해. 이러는 분들한테는 또 추천해드릴 만한 영화입니다. 저는 그리고 저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슬프기도 했어요. 굉장히. 그 둘의 삶의 과정을 보면은 또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납득하지 않고 공감이 가지 않는데 막 막장인 거는 정말 싫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거는 정말 재미도 없고 피해뿐이고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되게 불쾌한 감정이 드는데 그냥 저 둘은 이래저래 이렇게 해서 고장나고 망가진 사람들이 고장난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엄청 엄청 뜨겁고 엄청 엄청 진실되구나. 그래, 그치만 너무 고장나 있어서 둘만의 고장난 세상으로 가버리는구나. 좀 이런 느낌이어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 막, 신기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쓸쓸하고 슬펐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Love Me If You Dare. 이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 봤는데, 아직까지도 뭐, 로맨스 영화를 추천해달라 하면은 사람 봐가면서 베스트로 추천해주는 영화입니다. 그래도 사람을 봐가면서 추천하긴 해요. 약간 좀 너무 이런 거 싫어할 것 같다. 그러면 막 괜히 일부러 무난하게 노트북 막 이러면서 노트북 같은 거 추천해주고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영화죠. 근데 사실 저는 노트북을 재밌게 보진 그냥 와 감동적이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천해주는 김에 베스트 책도 하나 생각을 해볼까? 최근에 제가 가장 재밌게 감명 깊게
인상 깊게 본 책은 한강 소설 작가님의 흰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여행 갈 때 비행기에서만 오직 읽었던 책이에요. 내려선 또 안 읽고. 근데 비행기에서 보면서 계속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그런 구간들이 많았어요. 꼭 뭐 운다고 해서 좋은 책인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한강 작가님은 워낙 훌륭하신 분이란 걸 모두가 알고 멘붕거상 하시죠. 그것도 받으셨었고 채식주의자란 책으로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되게 날것으로 탁탁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력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어릴 때부터 쭉 추천하는 책은 어린 왕자예요. 어린 왕자. 어린 왕자는 정말 쉬운 이렇게 표현들로 쓰여졌지만 진리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묘사가 잘 돼 있고 그 세상에 대한 분석이 잘 돼 있는 어디가 뭐야 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천.